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전기기사 실기 공부할 때좀 알아두면 유익한 도움이 되는 어떤 짤막한 내용,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한 가지 주제 갖고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실기 공부할 때좀 도움이 되는 내용을 우리가 좀 미리 학습하자. 자, 고압 방전등에 오늘은 우리가 고압 방전등은요, HID라고 부르거든요. High Intensity 디차지 램프. 그래서 고위도 방전등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압 방전등은 주로 어디서 쓰냐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야구 경기하는 야구장에 그 야간에 그 조명탑, 축구 경기장에 그 축구 경기장 조명탑, 그다음에 도로, 고속도로 같은 데에 그 가로등 같은 거, 그죠? 우리가 일반 공원의 가로등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방전등 쓰거든요. 하기야 요즘에는 전부 다이 방전등도 요즘엔 LED 램프 많이 교체돼서 많이 쓰는 게 LED 램프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 고압 방전등도 있어요. 자, 고압 방전등은 뭐냐면요. 어떤 이런 유리관 안에다가 여기 이제 전극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전기로가 있는 거죠. 자, 어떤 코일에 여기서 우리가 220V 전원을 걸면 이 코일이 10V에 달궈지겠죠. 그러면 이 열에 의해서 요 안에 가스가 들어있거든요. 그 가스가 열 전자 충돌해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빛이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방전등은 요 전관에 있는 가스가 방전하면서 그 가스가 방전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눈에 볼수 있는 어떤 광속이 나오는 거죠. 가시광선이. 우리가 이런 우리가 눈으로 볼수 있는 빛의 양을 말하면 우리가 광속이라고 그래요. 광속. 기호는 F고요. 단위는 루멘을 써요. 아마 요 광속이란 거 이런 내용 어떤 조명에 대한 용어는 실기 본문 시간에 본 이론 시간에 제가 조명 그 내용 하면서 추가로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거예요. 어쨌든 방전등은 우리가 어떤 전압을 걸게 되면 거기서 안에는 가스가 막 방전을 개시하고 그것 때문에 그 열전자 때문에 어떤 우리가 눈을 볼수 있는 빛이 나온다는 얘기죠. 광속. 자, 그다음에 이 고압 방전등의 종류는요. 안에 들어간 가스가 어떤 가스 쓰느냐? 순을 집어넣으면 고압 순등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안에 나트륨 가스를 집어넣으면 고압 나트륨 등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메탈 헬라이드라고 어떤 금속 가스 같은 거다 집어넣으면 메탈 헬라이드 등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요즘에는 또 고압 순등을 초고압 순등으로 또 개발한 거고 그다음에 크세론 가스 갖다 집어넣으면 고압 크세론 방전등. 자, 고압 방전등에 만약에 문제서 종류 세 가지 쓰시면 요거 요거 요거가 중심이에요. 그다음에 다섯 가지 쓰려면 요세 개에다가 요 초고압 순등, 고압 크세론 방전등까지 써주면 다섯 가지 종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 고압 방전등을 우리가 도면 기호에다가 어떻게 표시하냐면 이 방전등의 심벌 기호는요. 우리가 전등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등 같은 경우는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심벌 기호는 전등을 표시하면 또렇게 동그랗게 표시한다. 그다음에 요 안에 가스 집어넣는 형태에 따라서 고압 순등이냐, 고압 나트륨 등이냐, 아니면 메탈 헬로 등이냐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안에다가 가스를 뭘 집어넣느냐, 그러면 그 가스의 종류, 등의 종류 이렇게 밑에다가 살짝 첨자 표시해서 그 기호를 표시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H란 건 뭐냐면 H란 것은 자 이것도 알아두면 좋아요. 나중에 조명 공부할 때 이것도 알아두면 좋아요. H가 뭐냐면 하이드로잠. 즉 하이드로잠이란 것은 수은의 약자예요. 수은. 그러면 H라 표시한 건 뭐예요? 이거는 방전등인데 HID 램프인데 얘는 고압 수은등이다. 그다음에 M은요. 메탈 헬라이드 약자 써서 M으로 표현한 거죠. 그러면 얘는 메탈 헬라이드 등. 그다음에 N으로 바뀌게 되면 얘는 나트륨. 나트륨 약자 따라서 나트륨 고압 나트륨 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류는 여기다 밑에 첨자 표시한다. 자, 그 다음에 전격 용량은요. 만약에 N 400이라고 한다면 N은 뭐겠어요? N은 나트륨 등이죠. 나트륨 등인데 뒤에 400이란 게 이게 400와트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등이 뭐 100와트짜리 있고 200와트짜리 있고 300와트짜리 있고 400와트짜리 있고 다양하게 많거든요. 형광등 같은 경우는 뭐 20와트, 40와트짜리 있죠. 조그만 것들은. 자, 그래서 뒤에 400은 용량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시하면 얘는 등을 말하는 거고, N은 나트륨 등이구나. 그 다음에 400이라는 것은 400W짜리 나트륨 등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했던 내용 갖고 실제 나왔던 기출문제 볼까요?
2003년도에 2회 때 전기 산업기사 실기 7번에서 나왔던 문제야. 일반 조명으로 HID 등, 자, 수은 등으로서 400W짜리에 그림을 한번 그려봐라, 이거. 자, 도면 그림을. 그러면 제가 좀 전에 표현했잖아요. 우리가, 등은 동그랗게 표시하고, 그 다음에 등의 종류, 밑에서 첨자 표시하고요. 그러면 수은 등이니까 H 기호가 들어가야겠네. 하이드로잔. 그 다음에 400W면 또 숫자 400을 쓱 적어야겠죠.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그림은 간단하게 등 표시해주고 첨자로서 H에 400이라고 해주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좀 시간 약간 할애해서, 보너스에 보너스. 자, 우리가 여러 가지 광원이 있어요. 보니까 좀 전에 했던 나트륨 램프, 메탈 할로겐 램프, 형광 램프도 있고, 집에서는 형광등, 그 다음에 수은 램프, 할로겐 램프도 있고, 백열전구 있어요. 요즘에 백열전구는 많이 안 쓰지만은, 아직까지도 카페 같은 데서 이제 어떤 분위기 조명 갖고 많이 쓰거든요. 그죠? 자, 그러면 효율이요. 근데 효율이 우리가 보통 효율은 퍼센트 표현하죠? 근데 등은요, 우리가 등 종류는 퍼센트 표현 안 해요. 왜? 등이란 것은 우리가 전력을 갖다 가했을 때, 전기를 가했을 때, 거기서 얼만큼의 광속, 빛이 나오냐는 거거든요. 따라서 룸앤포와트 쓰는 거죠. 1와트 공급했을 때, 그죠? 1와트 공급했을 때 광속이 얼만큼 나오냐. 그래서 효율은 등은 룸앤포와트 쓰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1와트의 전격 전력을 공급했을 때 광속이 얼만큼 나오냐. 나트륨 램프가 80에서 150이고, 메탈 헬륨 램프가 75에서 100호고요. 형광 램프가 48에서 80 나와요. 그 다음에 수은 램프가 35에서 55, 할로겐 램프가 20에서 22루멘 나오고, 백열중과 가장 적게 7에서 22루멘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러면 효율이 좋은 순서는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효율이 그만큼 광속이 많으니까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트륨 램프가 가장 효율이 좋고요. 그 다음에 메탈 헬륨 램프가 그 다음 효율이고, 형광 램프가 그 다음 효율이고, 수은 램프가 그 다음 효율이고, 그 다음에 할로겐 램프가 그 다음 효율이고, 백열전구가 가장 효율이 나쁘죠. 그죠? 자, 그러면 효율이 좋은 순서, 나트륨, 메탈, 형광 등 수은, 할로겐 램프, 백열전구인데, 자, 이거 쉽게 외우는 방법. 나는 매일 형수님과 할머니 댁에 가서 전을 붙인다. 그러면 요 앞에 끝이 단 거거든요. 자, 제가 일부러 강조해서 빨갛게 표시했어요. 나는 나트륨, 그 다음에 매일 메탈, 형광 등, 그죠? 형수, 형광 등, 그 다음에 수은 램프. 나트륨, 즉, 나트륨, 메탈, 형광 등, 수은 등, 그 다음에 할로겐 램프, 그죠? 백열전구인데 좀 말을 만들기 위해서 백열전구에서 요 전자 붙인 거예요. 전자, 전구. 그래서 나는 매일 형수님과 할머니 댁에 가서 전을 붙인다. 위의 내용은 모르더라도 만약에 문제에서 광원의 효율 좋은 순서대로 열거하시오. 만약에 그렇게 문제 내면 나트륨, 그죠? 네. 나트륨, 그 다음에 메탈, 그 다음에 형광 등, 그 다음에 수은 등, 그 다음에 할로겐 등, 그 다음에 전구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아, 잠깐 동안 화면이 꺼졌는데 뭐 그거 내용은 요 기계적 오류니까 감안하시면 되죠. 자, 오늘 수업은요 짤막하게 조명에 대한 내용, 조명 중에서 방전 등. 다음에도 또 조명에 대한 내용 갖다가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다른 조명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오늘 수업은 한요 정도. 뭐 시간 짤막하게 해서 일반적인 우리가 방전 등에 대한 내용을, 개념적인 내용을 알고 자자.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